우리 집에 누군가 살고 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웬일로 오빠가 되게 조용하네요. 뭐 하는 거지?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. 오빠 방에 누가 있다고? 어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왜 이렇게 겁이 많아. 봐봐, 봐봐.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. 아니야, 분명히 누가 있다니까. 내가 오랜만에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? 근데 누가 나 막 때렸나 봐. 그러니까 오빠 말은 귀신이라도 있다는 말이야? 그래.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귀신이 놀 때는 안 나타나고 공부할 때만 나타난다는 거야. 응? 역시 나는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운명이었어. 괜히 그러지 마. 아, 귀신 없다 그래. 야, 그러면 아무도 없는 방에 왜 갑자기 혹이 나냐고. 뭐가 있는 거지. 야, 지금 오빠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 진짜 오빠 말대로 공부만 하면 나타나는 귀신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뭔가 으스스한 것 같기도 하고. 어? 귀신 소리? 귀신 소리다. 뭐야? 자고 있잖아. 진짜 대단하다, 대단해. 귀신은 무슨. 오마! 어! 진짜 있었어, 귀신이. 정신 차려, 정신 차리라고. 에이미, 봐봐. 진짜 귀신이 있어. 봐봐, 나 여기 또 혼났지? 아파, 아파. 여기 막 다 아파. 때렸다니까, 귀신이 나 지금. 귀신 때렸다고? 어. 귀신은 무슨. 자, 파. 내 오빠 찍은 거야. 와,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냐. 아니, 머리 안 아파? 어떻게 안 깰 수가 있지, 이 상황에서? 뭐야? 내가 잤다고? 그래!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. 헐! 저는 음악을 들어서 잠을 쫓아요. 아, 그거네! 잠이 오면 저절로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잖아. 오빠는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던데? 그럴 줄 알고 내가 카메라에 다 찍어놨지? 굉장하네, 굉장해. 오빠가 봐도 엄청나지? 아니, 지금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. 응? 야, 봐봐. 머리만 이렇게 고정해주면 잠이 와도 다칠 일이 없지. 그러니까 그 고정해주는 걸 뭘로 만드냐 이거지. 우리 집에 딱 좋은 게 있지. 기다려봐.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그 물건이 화장실에 있다고? 짜잔! 뚫어빵? 그래. 아니, 이거 변기 뚫는 데 쓰는 걸 어떻게 하려고. 야, 잘 생각해봐. 변기 어떻게 뚫어? 이 강력한 흡착력. 이 힘을 이용하는 거지. 예하! 오케이. 내 생각대로라면 이젠 졸음 때문에 다치진 않을 거야. 잘 봐. 내 생각은 이래. 헬멧을 이렇게 써. 뚫어뻥을 여기다 붙일 거야. 이렇게 붙여서 벽에 붙이는 거지. 그럼 나는 이젠 졸아도 다칠 일이 없지. 안 졸면 되지 않을까? 야야!
공부를 하면 잠은 어쩔 수 없이 오게 돼 있단 말이야. 이거 어쩔 수 없어. 알았어. 어쩔 수 없이 잠들 것 같아. 자, 이거 어떻게 해? 자, 이거를 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. 대나. 오. 뭐 빼면? 어? 좋아 좋아. 우와. 귀여워. 뭐지? 이거를 외면에서 붙이겠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앞에는 허공이잖아. 붙일 수가 없겠더라고. 딱 뒤에 해갖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? 뒤에서? 책상 이게 벽에 붙여갖고 나는 절대 꾸벅꾸벅 다칠 일이 없지 이제. 나 이거 어떻게 붙이지? 붙이려면은 저기 딱풀로는 안 붙겠지? 테이프. 테이프도 좀 안 붙을 것 같고. 그럴 땐 역시 글루건. 글루건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조심. 조심조심 해야 돼요. 만능이야 만능. 이건 쓱 붙여보겠습니다. 와! 와 이거 안 붙어 안 붙어. 테이프로 해야 돼 테이프로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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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겁니다 여러분. 제 생각이 이거예요. 제 말이 이겁니다. 이제 이해하셨죠? 뭔 소린가 하셨을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이제 벽 벽 좀 해주세요. 네. 네.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저는 꾸벅꾸벅 졸다가 다칠 일이 없는 거죠. 이렇게 붙어갖고 벽에. 오 예스. 아니 근데 오빠 문제가 있어. 뭐? 봐봐 뒤에 달렸잖아. 어. 근데 이걸 뒤에 고정시켜서 이렇게 앞에 안 떨어지게 하는 건데. 그렇지. 뒤에 벽이 없는 곳은 어떻게? 예를 들어서 오빠 독서실 자주 가잖아. 독서실은 오빠 뒤에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 옆에 책상 벽이 있잖아. 이건 아무 무용지물이야. 쓸모가 없어. 두 개를 더 붙이면 돼. 바로 옆에. 두 개 더 붙인다고? 어, 말해보해. 바로 시작해. 자, 이럴 줄 알고 뚫어뻥을 더 준비했습니다.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옆에를 붙여보도록 하죠. 이렇게 미키마우스 같이 한번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. 자 착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. 자. 이런 느낌이고요. 디자인은 자 벽이 여기 있다 이렇게 붙여갖고 앞으로 졸지 않을 수 있고요. 자 뒤에 벽이 없다 그럼 옆에 붙여갖고 이렇게 꾸벅꾸벅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절대 꾸벅꾸벅 졸거나 그럴 일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너 지금 자고 있지? 라고 걸릴 일도 없고 앞으로 고꾸라져서 다칠 일도 없겠죠. 아니 잠을 깨우는 그거를 지금 만들어드는데 이거 대놓고 잠을 자겠다는 거잖아. 아 공부만 하면 잠이 오는데 어떡하라고. 안 됐다. 오빠 나한테 좋은 방법 있어. 뭐? 아주 간단하면서도 화끈한 방법이지. 뭔데? 잠깐만 오빠 저기 봐봐. 저기 보고 있어봐. 뭐? 됐어? 아우와! 뭐야? 짜잔 정약고추. 잠이 확 깨지? 와 잠이 확 깨. 효과 짱이지? 어. 이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코에다 꽂는 거야. 코에다 꽂고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코에다. 야 코에다 바로 갖다 대 위험하지. 이거를 좋은 생각 났다. 이 헬멧에다가 장착을 하자.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. 여기 철사를 장착을 해갖고 코 밑에 오게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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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짠. 좋았어. 오. 자 이렇게 하고. 마치 아이돌 마이크처럼 장착해 보겠습니다. 오, 오이, 이거를 오, 와, 마이크 왔죠? 오빠 가수 아이돌로 가서 모자. 안젤리나 코 밑에 뚫어뻥 모자 다 되겠습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 오. 이거 주머니에 숨겨놓고 그치 나무 정말 우리 모두 맨 나밖에 못
만약 친구가 이 고깔 모자를 쓰고 있고 친구가 졸고 있으면 이 보라색 선을 당겨서 물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. 과연 오빠가 공부를 잘하고 있을지. 오, 성공 성공. 안 졸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오, 대박. 뭐야, 눈 감고 있잖아. 오빠! 잤지? 아, 안 잤어. 잤잖아, 눈 이렇게 이렇게 감고 있었는데 뭘 안 잔 척해. 그리고 고추는 어디 갔어? 아, 고추? 내가 삼겹살 먹을 때 같이 먹어버렸지. 아, 삼겹살 먹어도 더 졸리다. 이걸 도대체 왜 만든 거야? 청양고추 때문에 매워서 잠이 달아날 것 같아요. 공부를 하다가 정말 많이 졸릴 때는요,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10분 정도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래요. 근데 저분은 10분만 잔다면서 3시간째 저러고 있네요. 삼겹살이다! 어디냐고요? 엉뚱남의 공닭소.